근데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또 하려면 네. 신비주의만으로 안 되죠. 그러니까 위협으로부터 구해주겠다. 위협? 아, 그럼 일제 힘든 지금 일제 강점기를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시기가 지나고 어느 때가 오면은 물에 의한 대규모 심판이 올 것이다. 물? 네, 왜냐하면 일제의 어떤 그런 통치 전략이라는 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걸 뛰어넘는 정말 이렇게 최악의 초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. 그때 나를 믿으면 넌 산다. 이게 첫 번째 전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국에 53개의 피난처를 딱 지정해 줍니다. 이쪽에 가면 살 수 있다. 안전하다. 그중에 금강산 피수궁이 최고다. 피수궁 말 그대로 이제 물의 재난에 피한다. 네, 궁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. 첫째는 어찌됐건 그런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감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 마련해 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 되죠. 또 한편에 뭐냐?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잖아요.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방식이 살아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뭔가 어떤 그런 이상향에 가서 그곳에서 신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. 근데 백백교는 두 개를 다 제시해요. 하나는 동해를 통과해 가면 어떤 특별한 섬이 있는데 네. 그곳에 가면 정말로 신선처럼 살 수 있다. 뭐 금은보화가 있고 선녀님 옆에 계셔가면서 살 수 있는 삶. 정말 이상향의 어떤 낙토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 제안하고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데를 지정해놨네. 뭔데? 그쪽에 막상 진짜 가더라도 야 신선 같지 않냐? 말만 그게 주관적이잖아. 보인 거 같지 않니? 날씨만 좋으면 뭐 신선이 따로 없다야. 근데 뭐 그건 죽은 다음에 가서 혹은 나중에 누려도 되는 거고 현세의 복락을 누리고 싶지 않냐? 현세의 복락을 누리고 싶다. 그러면 네. 저와 함께 계룡산으로 갑시다. 계룡산에 가면 일단 관직을 줍니다. 그 관직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인 부귀 영화에 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. 사실 고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네. 보통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 어떤 어려움, 두려움, 돌파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 이렇게 확실한 거짓말을 딱 해놔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켰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.